아마존은 뭐 초봉이 3억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책상이 다 문짝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인터뷰 컨텐츠는 시애틀로 와서 아마존 본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임동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존 시애틀 본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임동찬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회계 업무 처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시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나요? 맨 처음 저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능 세대였는데요. 이제 수능을 치면서 사실상 그렇게 성적을 잘 받지 못했어요. 이제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하고 성적에 맞추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다른 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와중에 이제 집에서 제 동생이 먼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혹시 가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권유를 받게 되었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동생이랑 같은 학교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비자 때문에 보통 미국 취업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비자를 해결하셨나요? 네, 현재 저는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계속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에는 OPT 제도라고 해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도 3년간의 또는 1년간의 트레이닝 기간을 줘요. 저는 지금 그 기회에서 2년 차에 지금 기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H1B를 신청하셨는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네. 제가 지난주에 결과를 봐서 사실 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4월에 지원이 들어가고요. 이제 한 번 더 재추첨이 있긴 한데 그 재추첨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비자를 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력을 쭉 봤는데 문과 출신에서 지금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문과에서 엔지니어가 되시게 됐는지 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문과나 이과나 이런 것들을 사실 나누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문과나 이과의 개념이 사실 없고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는 그런 영역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사이콜로지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문과적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통계라든지 아니면 실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수업 중에서 통계를 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엔지니어로 아마존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로 취업하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한데요. 어떤 네. 식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셨나요? 아마존에 입사하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기로 한 회사가 먼저 있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아니었나요, 거기는? 그 직업은 데이터 분석가 직업이고요. 분석가. 네, 제가 원래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에서 분석가로 1년 반 정도 활동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옮기면서 또다시 데이터 분석가로 입사를 하려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최종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왔어요. 최종 면접을 보겠다고 말하고 동시에 안 될 걸 대비해서 아리조나에 집을 찾으러 하우스 헌팅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리조나에 가서 온라인으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양쪽 다 걸쳐놓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허무는 듣긴 했었지만 아마존 총 4시간에 면접을 4시간가요? 네, 1시간당 한 명의 면접자가 들어와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면접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신감도 떨어지고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걸 느꼈고 이제 이거는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고 있었는데 리크루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리크루터가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가 됐다는 그런 이제 연락을 걸어주셨고 차를 멈추고 주차장에 앉아서 좀 많이 울었던 기억. 감동이라든지 그 복차 얼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하필 또 그날이 아내의 생일이자 제가 처음 프로포즈한 날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겹쳐 있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입사하실 때 레주메랑 포트폴리오 같은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레주메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한 페이지에 정리한 나의 이력서와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양식들이 있어요. 레주메를 사실상 미국에 지원하면서 많이 고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아가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었고요. 스타일 메토드라는 말이 있어요. STAR이라고 적혀있는 약어와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S는 Situation, T는 Task, A는 Action, 그리고 R은 Result를 의미합니다. 상황,
주어진 업무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 마지막 그 결과를 잘 정리를 해서 레지메에 넣게 되면은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떤 끝맺음을 맺을 수 있었는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개팅의 카톡 프로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외모라든지 그 네. 사람의 느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개발자는 사실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실제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면서 R이라든지 파이썬 그리고 머신러닝에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GitHub에 넣어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실행시켜봤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봤다는 것을 readme MD로서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을 비주얼리제이션으로 최대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링크트리라는 개인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링크트리에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크트리를 미국에서는 좀 많이 쓰는 편인가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용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용도라고 생각되고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소스가 있다면 링크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님 아마존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아마존에서 좀 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되게 아마존 하면은 막 빡세다, 뭐 데이원 정신 뭐 되게 등등 많은데 근무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아마존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가 커스터머 옵세션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고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집착할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객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점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받아들여서 그 문화에 스프레드하는 문화 자체가 많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토이나 아니면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그냥 서로 직장 동료를 서로 고객으로 보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고객이라는 언어 자체는 굉장히 많은 의미로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객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니즈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의 개체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은 진짜 다 서로서로 배려하는 좀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올라운더라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타이틀에 대해서 한정되지 않고 개인이 그 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든지 PM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자 그런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새로 터진 일은 새로운 기술을 막 배워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화이군요. 네. 그럼 출퇴근도 궁금한데요. 보통 미국에서 좀 테크 기업들은 다 자율출퇴근,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처음에 아마존 입사했을 때 조건 자체가 먼저 재택근무라는 그런 조건을 받고 출근을 결정했었고요. 현재 다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전부 다 재택근무를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이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시 오피스 근무로 바뀌는 형태들도 많이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은 스스로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를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 생각되고요. 사실 70% 이상을 재택근무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봉. 제가 조성준 교수님 인터뷰를 했을 때 아마존은 뭐 초봉이 3억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정책상 자세히 들을 그렇죠. 연봉 정책상 완전 공개는 어렵지만 평균적인 연봉이 1억이 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네, 엔트리 레벨도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위치가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그 편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제 3억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완전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기사 중에 아마존 직원 연봉을 최소 16만 불 이상 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야기긴 해요. 그 이야기의 반증 자체가 아마존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숙련된 개발자들을 찾기 위한 채용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 규정상 이제 자세한 건 밝히지 못하지만 뭐 조성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기사가 뭐 거짓말은 아니다. 네, 이 정도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복지가 또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좀 테크 기업들은 복지가 좋다 이런 걸로 유명한데
아마존에서는 좀 좋은 복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체 아마존.com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디스카운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자체가 굉장히 비싼 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도록 최대한 베푸는 그런 복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네. 스피어라든지 이런 대원 건물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주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니까 막 여기 강아지들이 엄청 돌아다니던데 이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존 정책 중 하나가 이제 pet friendly policy라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일터에 데리고 와서 실제로 같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또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책상이 다 문짝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오피스에 출근했었을 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사실상 들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문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하고 이렇게 실제로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제 문 재질로 된 그런 책상은 사실 맞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문을 떼서 네네. 그 책상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문 모양의 재질로 된 책상들을 아마존 직원들에게 배포를 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뭐 문짝 모양이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책상 자체가 크고 되게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자동으로 이렇게 전자동이에요? 그런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살짝 뭐 문 디자인을 입힌 전자동 최신 책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아마존이 뭐 한때 시총 1위도 하고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동료들도 되게 엄청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하면서 동료분들은?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뭐 출신들도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개발이라는 그런 목표 하나로 같이 모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내가 못 배웠던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존 문화 중에 다큐멘테이션이라는 문화 자체가 있는데요. 서로 간에 모든 그런 개발 기록들을 문서화해서 이렇게 남겨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은 좀 절약을 한다로 유명한데 그래서 절약해서 뭐 고객한테 돌려주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중에 유명한 걸로 밥을 안 준다고 들었어요. 아예 구내식당도 없고 밥 값도 안 주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아마존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구내식당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밥은 얼마 안 할 텐데 사실 그만큼 네.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월급은 주기 때문에 그쵸. 어느 맞아요.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진짜 최고의 복지는 연봉이죠. 아, 연봉. 아마존 하면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일이 빡세다. 다른 빅테크들보다 가장 빡세다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하신 입장에서 어떤가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다른 빅테크 기업을 다시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존 문화는 빡셀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운더 문화, 이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문화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아마존은 그것들을 더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한다면 네. 이제 빡세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약간 올라운더면은 개개인이 다 뭔가 창업하는 느낌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겠네요. 네.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클라우드 기술들에 대한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AWS의 창시다기도 하고 클라우드 사업에 맨 처음 뛰어들었던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리소스들이 제공이 되고요. EC2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직원 교육에서 클라우드 교육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계신 분들 인터뷰할 때 이제 집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시애틀은 어떤지 좀 상황이 궁금합니다. 시애틀 역시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블리자드라든지 보잉 같은 회사들도 여기에 다 있어요. 개발자들이 많을수록 집값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세를 어느 정도 내고 계시나요? 저는 한국 돈으로 월세는 25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250만 원. 네, 그 외에도 가스비라든지 이제 물세 이런 것들은 따로 유틸리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월 300은 그냥 집값에 네 집값으로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그만한 또 연봉이 사실 버틸 네.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맞춰주기 때문에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 느끼는 좀 최신 트렌드 기술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뽑고 싶은데요. 아마존에 다녀서가 아니라 클라우드 기술 자체가 현재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스크래치부터 먼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문화가 점점 더 많이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의 AWS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그리고 구글의 GCP까지 서로 경쟁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문화가 나타난다면 이제 클라우드 기술 자체도 미리 배워야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면은 기술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바닥부터 개발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사스, 뭐 파스, 뭐 다 클라우드에서 다 구동되는 게 있어서 진짜 딱 필요한 거 조금만 만들면 나머지 다 가져다 쓰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 문화에서 저는 좀 발전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서로 분업 문화 자체가 조금 많이 발전돼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자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본인의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남의 소스를 가져다 쓰는 그런 문화가 정착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더 발전하는 트렌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동찬님의 앞으로 좀 목표가 궁금한데요.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먼저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데이터를 여러 분야를 다 한 번씩 담고보고 내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가로 직업을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뒤에는 기회가 된다면 데이터 아키텍트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그런 업무들도 지원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데이터가 이런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딩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코딩을 정말 재밌고 쉽게 가르쳐주는 채널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데이터를 쉽게 공부하고 남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로서 발전시킨다면 제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참여해주신 임동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